OECD와 IMF 자료로 본 우리나라 부동산 현황,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한번 부동산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 매매 그리고 전세가격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국민의힘 자료를 참고를 한 것입니다. 변동률이 약 53%, 2017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약 53%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가격은 약 4억 8천 7만 원에서 4억 6천 931만 원으로 15%가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형 자료입니다. 이것은 OECD 자료를 이제 불러온 것인데요. OECD나 IMF나 이 국제 이런 자료는 저희 그 책 정원선생의 부동산 천기누설 부록 PDF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매우 그 언어로 전부된 것이 아니라 한국어판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판으로 번역을 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렇게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찾아서 몇 가지 중요 사항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OECD 주요국 부동산 관련 세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은 3.9%로 이제 최고입니다. 미국이 3.8%인데 미국보다도 세금이 더 많습니다.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이렇게 합한 금액입니다. 한국은 특히 이제 거래세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3.8%, 일본은 2.2%, 프랑스도 3.4%, 독일이 0.8%, 근데 영국이 세금이 상당히 많군요. 4.3%가 됩니다. 영국은 보유세가 대신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세와 양도세는 적습니다. 상당히 거래세는 우리나라는 2%인데 영국은 0.8%고 양도세는 우리나라는 1%인데 영국은 0.4%에 불과합니다. 관련 이메일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프라이스도 렌트 레토 이거 그러니까 IMF 국가별 주택 관련 이제 데이터를 IMF 이건 자료입니다. 이렇게 나온 건데 한국은 요 중간쯤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스웨덴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국가별 주택 관련 이게 데이터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따왔는데 보고 세계 주요국가 기준 금리 추이입니다. 이게 한국은 이거고 다른 나라 여기 이제 확대해 보면 여기 나와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 금리 추이인데 이것이 이제 이 제일 위가 이제 중국이고 이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금 기준 금리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OECD 2021년 3월 중간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을 한번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OECD 자료에 가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점검하시죠. 한국은 0.3%입니다. 그래도 선방한 이런 격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되는 데도 있는데 세계가 평균 0.3%인데 세계 평균은 됩니다. 유로존에는 미치지 못한 G20은 0.4% 이런 나라에 미치지 못한 중국이나 터키 이런 나라보다는 낫고 그래도 뭐 아주 최저 지수는 아닙니다. OECD 평균 지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별 빈곤율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국이 17.8이고 한국이 17.4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빈곤율이 높은 것인데 한국은 17.4로 두 번째로 빈곤율 그러니까 못 사는 아주 못 살고 아주 밥굶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노멘을 하우스 프라이스는 명목 주택 가격인데 이 정상적인 이제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OECD 평균이 이건데 OECD 평균이 이건데 한국도 이제 비슷합니다. OECD와 평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 OECD 국가의 평균 가격에 속한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OECD 국가가 임금 1인당 GDP 대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국은 27.53입니다. 스위스가 79.88 임금지수입니다. 임금 그리고 이제 룩셈부르크가 100이고 가장 그 월급이 많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57%고 이렇게 참고적으로 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좀 높은 편이 38.9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노동 생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성이 그러니까 28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세계 전체를 따지면은 그렇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 그러니까
그 노동 생산성이 그대로 일해서 생산하는 그 가치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좀 일을 잘 못한다. 이런 지금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노동 생산성이 OECD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가계 저축률을 보았습니다. 벨기에가 12.2%, 독일 11.5%, 아이슬란드 11%, 쭉 이렇게 유럽 선진국들이 많은데 미국도 5.7%인데 우리나라는 2.8%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살고 남은 돈이 별로 없다 그겁니다. 덴마크는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일본도 2.7%이고 그래서 OECD 국가별 공기업 부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이제 384명 OECD 국가 중 가장 많습니다. 예. 이거는 신문에도 나왔는데 한국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공기업 부채율이 한전이고 뭐 이런 데 공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LH고 이런 부채율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부채가 나라 빚이 많은 나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득 전망 국가별 순위로 볼 때는 한국은 $29,791입니다. 국가별 순위 1인당 그렇게 소득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이렇게 소득 전망이 이렇게 좀 적습니다. 한국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한국은 4.1%고 세계 평균은 4.7%가 될 것으로 이렇게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IMF와 또 OECD 자료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에서 몇 개는 이렇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한국 일본 경제 성장률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이제 전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져서 이제 거의 일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1980년에서 2018년도까지입니다. 1980년도 82년도에는 우리나라 13.24%로 성장했는데 일본은 3.31 그리고 그 후에 1980년도는 12.47인데 일본은 3.38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국제 이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좀 더 조심하고 우리나라는 자본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스스로 일해서 수출해서 먹고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금 복역 중이고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이런 몇몇 기업이 없어지고 그런 기업이 망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최저빈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토로라를 생산하던 그 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모토로라 생산이 지금은 이제 한국에 뒤져가지고서 완전히 모토로라라는 이름을 기억조차 못합니다. 일본은 소니, 도요타 뭐 이런 것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세계를 제패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제패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런 OECD, IMF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정신적인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영구히 발전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